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 달달한 데이트. 맛있게 먹어요. 네. 자기 이제 아이 키우다 보면 우리만의 시간 갖기가 힘들죠. 그래서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고 말도 안 하고 멍 때리다가도 먹고 신나게 말하면서도 먹고 못 해보는 거를 다 해보는. 둘이 결혼하고 나서 육아를 시작하고 가장 아쉬운 점이 둘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밖에 둘이서 편히 나갈 수 없고 둘만 밥 먹으러 갈 수 없고. 근데 그런 게 가장 아쉬워요 사실. 그래서 둘이 나 맨날 얼른 애들을 키우고 둘이 놀러 다니자.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애들이 또 크는 건 또 약간 또 천천히 컸으면 좋겠고 그 복합적인 게 있어요. 맞벌이의 육아까지 정신없지만 짬짬이 둘만의 시간을 즐긴다. 몇 개월 전부터 부부는 SNS에 21살의 담임 선생님과 결혼한 연하 남편의 이야기를 올리고 있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글을 남겨주세요. 저희한테 저희 유니콘 파파 그 박민혁과 국혜민의 이야기를 보면서 따뜻함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호응을 얻을 줄은 예상치 못했는데. 자, 저희가 항상 메인에 있습니다. 뜨거운 반응만큼 다양한 시선. 제게 같은 남자로서 부럽다. 부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쟤는 돈도 없고 뭔가 이제 남편은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직장도 없었고 학생이었고 그런 상황들만 보면은 아유 뭐 고생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우리가 좀 보여주자. 사제지간에서 부부가 된 두 사람. 참으로 특별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다. 유진이 울었어요? 유진이? 조금 소리 질렀어요. 뭐래요? 유진이? 평생제 또 탔어요? 목이 많이 부었대. 안녕하세요. 안녕. 주말 아침부터 유진이를 안고 소아과에 다녀온 아빠. 주유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감기가 떨어지질 않는다. 유진아, 약 먹자. 아, 맛있어. 네,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새 기침을 하더라고요. 목이 부었대. 코가 목 뒤로 넘어가서 기침이 한다고. 소감기구나. 컵케이크 진짜 잘 만들었지. 응, 딸기 컵케이크야? 솜사탕 만드는 거야 이거. 갑자기 솜사탕 만들었어? 엄마 주세요. 지금 학교 가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하고 싶어요. 아, 엄마랑 같이 학교 가고 싶어요? 응. 학교를 가면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달라가지고 어떡해? 맞아, 이제 다르지. 엄마 아빠 학교가 다르지, 그치? 그럼 여자는 여자끼리 하면 어때? 좋아, 여자는 여자끼리. 유진이 아빠랑 갈까, 학교? 응. 그래. 지금 조심하고. 등원도 등교도 하지 않는 주말. 진짜 크네.
친구 같은 아빠는 지유와 놀아준다. 15 맞았어. 네. 꼈어, 손 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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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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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어? 여기 아팠어. 감기에 손까지 껴서 서러운 유진이. 뭐야? 뭐야 이거? 아. 너 아빠한테 가는 거야? 방금 엄마 찾았는데? 잘했어, 잘했어.